면허 취득을 준비하러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장래 기능 직각 주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장래 기능 시험 보면 직각 주차에서 많이 떨어지죠. 실제로 장래 기능 시험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이 바로 T, 직각 주차 구간입니다. 직각 주차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수정 방법은 어떻게 수정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원리와 이해를 하신다면 다들 한 번에 떨어지는 분들 없이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시험 보는 차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보는 차종. 차종은 엑센트가 있고요. 엑센트는 전국 시험장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베르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엑센트. 그 다음 이제 학원에 있는 베르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프라이드. 요즘에는 이제 좀잘 나가는 학원은 베뉴가 있기도 합니다. 베뉴가 있기도 하는데, 우선 엑센트가 가장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엑센트의 재원을 보면은 전장의 길이가 한 4.5m, 그 다음에 전폭이죠. 이 차의 폭의 길이가 1.78 정도, 뭐1.8 정도 됩니다. 베라나 같은 경우는 전장의 길이가 4.3m, 그 다음에 전폭이 1.7m. 좀더 여기가 날씬하죠, 그죠? 예,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길이가 4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폭의 길이는 1.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엑센트 공식하고 베르나 공식하고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폭도 여기 뚱뚱하니까, 뚱뚱하고 길이도 기니까 이 각이 좀더이 회전각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 공식을 보시고 엑센트를 그대로 접목하시면 우측 탈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각이 크니까. 그래서 베르나나 프라이드는 이두 가지는 거의 차이 크게 비슷하니까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베르나 공식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댓글에 가끔 이제 질문이 달리는 게, 저희 학원은 T자 구간이 많이 좁아요, 뭐 이런 댓글들이 가끔 달리는데, 전국 시험장 이 T자는, 이 T자 직각 주차 구간은 공통입니다. 이 면허는 이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원이나 공단 시험장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시험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다르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검은 선이 보이죠? 검은 선. 여기는 똑같지만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여기는 폭이 약간 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은 여기 검은 검지선부터 이 검지선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4.8m. 여기 4.8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8m. 그다음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부분, 이게 3m.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것도 똑같이 4.8m.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여기는 3.5m. 그다음에 이폭 있죠? 이 폭은 여기 폭이랑 같습니다. 거의. 여기는 3m. 여기는 규정이고요. 이 폭은 100% 규정은 아니에요. 3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를 약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3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딱 3m가 돼야 돼요. 그래서 4.8, 여기도 4.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흰색 선 있죠? 여기 선이, 검지선이 있습니다. 감지선. 예, 감지선이 여기 거리가 1m 정도 됩니다. 1m. 그 다음에 똑같이 4.8m. 여기도 마찬가지 4.8m. 여기는 전국 시험장은 모두 공통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험장 이제 규격이 있는데, 이 연석의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석이 없는 곳도 있고요. 연석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검은 선하고 요 길이가 뭐 30cm 있는 데도 있고요. 20cm 있는 데도 있고, 15cm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석의 높이도 다 규격이 틀려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각 주차 한 번에 쭉 들어갔다 꺾는 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가끔 쭉 들어갔다 꺾을 때이 범퍼가 연석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연석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석의 높이가 높은 데는 절대로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꺾는 공식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검지선은 규정이죠, 그죠? 이 황색선도 규정입니다. 이 검지선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검지선은 검은색 선 안에다가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었어요. 공기를 집어넣고, 이 바퀴가 누르면 이게 눌러지겠죠. 검은선이 눌러지면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밀려나갑니다. 날라가 밀려나가면 요 끝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의 이 공기가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감지가 되면 탈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 호수인데, 이 검은색의 검지선의 이 고무 호수인데, 이게 가끔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찢어지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바퀴가 밟아도 탈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운이 좋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경우도 있겠죠. 이게 찢어지는 이유는 뭐 겨울철에 시험 보실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 바퀴를 밟은 상태에서 막 비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탈선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여기를 밟고 막 비빕니다. 비비다 보면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찢어지면 이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이 좀 오래 걸립니다.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2, 3일은 그냥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시험 진행 시키기 때문에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뭐 여기도 많이 찢어지고요. 여기도 많이 찢어집니다. 찢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다 보면 운 좋게 합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검은 선, 검지 선, 그다음에 황색 선은 그냥 주차 구역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길 가장자리 선, 여기는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들어갈 때 여기 길 가장자리 선을 밟으면은 감점 15점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일부 학원이나 동네 시험장은 좀 봐줘요. 여기 주차 구역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주차할 때선 밟았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행 중에 선을 밟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진행 요원이 보고 무조건 감점을 주지만,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시험 보는 곳에서는 감점을 주더라,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보는 곳은 감점 안 준다 그러면 좀 유도리 있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안에 주차 구역선, 이 황색 선은 밟아도 감점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검은 선을 밟았을 때만 감점이 되고요. 이 감점은 우리가 통지실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번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는 2번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는 3번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번 라인 돼서, 주차 1번 탈선, 뭐 주차 2번 탈선이 나오는 게 1번 선을 밟았다는 얘기고, 2번 선을 밟았다는 얘기고, 3번 선을 밟았다는 얘기고, 4번 선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주차 4번 탈선 이러면 여기서 나올 때 여기 밟은 거고, 나오다가 뭐 주차 1번 탈선 하면, 아, 여기 앞바퀴가 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고, 여기 4번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고. 자, 주차는 기본적으로 2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2분 안에 끝내는데, 여기 센서가 여기 검지선부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센서를 딱, 앞바퀴 밑에 센서가 있다 그랬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삑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초가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쭉 하고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쭉 하고 센서 감지하고 딱 나올 때삑할때 요때 까지가 2분입니다. 그래서 삑 소리 나고 들어가서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나고 여기 삑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2분 안에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2분을 초과하시면 10점 감점 됩니다. 그리고 탈선 한번할 때마다 10점씩 감점 되고요. 그래서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실격 처리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한번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오면, 자, 이렇게 옵니다. 이 차는 뭐 엑센트는 아닙니다. 자, 운전자가 여기 있어요. 대충 그냥 뭐 1.78m라고 쳤을 때, 1.8m 쳤을 때이 폭에서 우리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자, 가끔 가다가 이쪽으로 너무 붙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면 그만큼 회전각이 좁아지니까 내륜차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통과를 했지만 뒷바퀴가 여기 연속 올라타는 경우 있죠. 아, 붙어서 들어오거나 너무 덜 나왔거나 이럴 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선, 중앙선 안 밟으면 약간 오른쪽, 이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시점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내 어깨가 이 황색 선이랑 맞으면 됩니다. 이 황색 선이랑. 가끔 연석에 맞추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연석은 시험장마다 틀리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배우셨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거를 학원 영상을 보면서, 학원에서 학원 기준으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똑같이 하시면 떨어집니다.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연석은 규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황색 선을 보시는데, 이 황색 선을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도어락 있죠? 이문 보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문 여는 손잡이. 이렇게 있는 도어락 있죠? 이 손잡이 황색 선을 맞추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황색 선을 여기 창틀 절반에 맞았을 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핸들에 이마를 대고 보면은 딱 시야가 바뀌어요. 요렇게 보는 거랑 시야가 바뀌듯이. 그러면 숙이면 이 황색 선이 저절로 아까처럼 도어락 손잡이에 딱 걸쳐져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딱 들어보면은
창틀 절반이나 4분의 3 정도 딱 맞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시야가 바뀌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핸들을 오로지 다 돌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어? 내가 너무 붙어서 꺾은 거예요. 이게 안 걸려야 되지, 걸리죠. 그죠? 걸립니다. 이게 걸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사이드미러 거울 보시고, 아, 내가 좀 덜 나왔구나. 또는 너무 붙어서 들어왔구나. 이래서, 아, 걸리면 당황하지 말고, 스탑을 하시고, 핸들을 풀었다가, 조금만 나가세요. 조금만 더 나가고, 다시 꺾으시면은, 안 걸려요. 조금만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검은선 안 밟았죠? 항스선은 밟았지만, 검은선 안 밟았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검은선을 밟을 것 같으면, 여기가 길이가 짧은 데는, 시험장이 여기가 길이 짧다. 그럼 들어가면서 검은선 바로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가 긴 데는, 저희 학원처럼 길이가 긴 데는 들어가면서 여기 밟진 않아요. 연성만 안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수평을 딱 맞춰서 내가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약간 삐뚤게 뭉쳐서 핸들을 풀어서 가면서 진행을 할 건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나는 이렇게 삐뚤어서 가면은 이거 똑바로 잘 못 맞춰. 이런 분들은 차를 똑바로 세우시는 게 좋고요. 똑바로 세워서 우측으로 붙었을 때는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꺾었다 가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자, 이렇게, 자, 똑바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맞고 이제 풀었어요. 풀었으면 내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얼만큼 붙냐면 이 항색선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보통 하나 정도 맞추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핸들을 꺾죠. 꺾었다가 핸들을 원위치만 하면 차는 삐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들어가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었어요. 그리고 원위치만 딱 하면 차는 이렇게 삐뚤게 들어갑니다. 자, 핸들은 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핸들입니다. 여기 핸들이고. 핸들이 똑바로 됐지만 차는 어떻게 해? 삐뚤어져 있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바퀴가 탈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렇게 핸들을 내가 아까 왼쪽으로 꺾었다가, 요렇게 했죠? 원위치까지 하면 안 되고, 다시 반대로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요렇게 똑바로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갔다 반대로 원위치, 갔다 반대로 원위치를 해주고 딱 다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차가 똑바라지는 거예요. 요거 못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앞바퀴 여기 탈선되거나, 또는 나중에 차가 이쪽으로 삐뚤하게 갔다가 다시 원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수평이 됐을 때 원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여기 탈선돼서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한번 이렇게 꺾어서, 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냥 쭉 직선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꺾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자, 이쪽 붙어줘야 되는데, 자, 다시 갔다가 반대로 원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황색선, 연석에 맞추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연석에 맞추거나 가끔 학원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나무가 서 있거나 파라솔이 있어서 거기에 어깨 맞추라고 하는 데 있어요. 가끔 여기다 맞추는 분들은 학원은 한 바퀴 반을 돌리라 그래요. 한 바퀴 반. 왜냐하면 자, 우리가 황색선에 맞추게 되면은, 자 우리가 황색선에 맞추면 여기에 어깨를 맞추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죠. 근데 어떤 학원들은 여기에다가 파라솔을 딱 심어 놓고 여기에 딱 맞추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차가 더 나갔죠. 자, 이렇게 더 나갔어요.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공간이 좁죠.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공식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6 더하기 1도 7이고요 5 더하기 2도 7이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3도 7입니다 뭐 1 더하기 6도 7이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X값을 내가 얼마를 줬을 때, 여기를 맞출지 여기를 맞출지 여기를 맞출 때에 따라서 핸들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완벽하게 따라 하는데, 만약에 5 더하기 2가 공식이다, 제 유튜브 공식이다, 앞에 공식은 틀리게 4나 1로 하고 뒤에 공식은 그대로 2로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 시험장은 이런 걸 조형물이 없어요.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항색선을 맞추셔야 돼요.
공단 시험장은 자, 뭘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색선을 맞추시고 어깨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 바퀴 반을 꺾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 바퀴를 180도만 꺾습니다. 핸들을 보세요. 180도만 이렇게 꺾어줍니다. 보이죠? 180도. 이렇게 꺾어주시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자, 저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여기 세워놓고 한 바퀴 반을 꺾어서 이 사이드 미러를 여기에 딱 나란히 맞추라고 뭐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차가 이리 쏠리거나 이리 쏠리면 이것도 똑같이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1인치 지점 영상에 올려놨지만 사이드 미러 있고 그다음에 차가 있으면 창틀이 있죠. 그리고 아까 도어 손잡이 있죠. 도어 손잡이. 여기 도어 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요 항색선이 여기에 살짝 걸치게끔, 요 정도 걸치고요. 대충 여기가 한 20cm 정도 될 거예요. 사이드 미러 끝에서 여기까지, 도로 선적까지 20cm. 여기에 딱 항색선이 걸치면 요 바퀴가 요거 선을, 이제 검은 선을 안 밟아요. 고개를 내미셔야 되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내미셔야 되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고개를 못 내밀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들어서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다 해서 실격되진 않아요. 근데 안전벨트를 푼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면 실격돼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풀고 고개를 내밀어서 봐야겠다는 분들은 차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D나 R에 나가지고 실수로 발에 힘이 풀려가지고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 N에 놓거나 아니면 피해 넣으시고 고개를 들어서 바퀴를 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바퀴를 봐서 항색선 한 칸만큼, 우리 항색선 여기 한 칸만큼 띄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앞바퀴가, 왼쪽 앞바퀴가 항색선 한 칸만큼 딱 들어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탈선이 여기가 됐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많이 꺾은 거예요. 핸들 한 바퀴 반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넣고, 이제 후진을 넣습니다. 후진을 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 걸리면 되는데, 자, 여기 뭐 노란선을 밟아야 된다 했죠? 안 걸리면 바퀴 여기 있습니다.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릴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은 뭐 여기 지금 그림상 걸렸는데 실제는 안 걸려요.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이중으로 입혀 놔 가지고 예, 입체적이지 못해 가지고 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 걸립니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자, 오면 스탑 해야 되겠죠. 이제 원위치 핸들 원위치 하고 뒤로 확인됐습니다. 나올 때까지 밑에 센서가 뒷센서가 여기 흰선을 걸치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이때 뭐 피로 넣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안 넣고 여기 주차 브레이크만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고 그냥 내리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삑 소리 들어야 돼요. 컴퓨터가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2비트라고 단순한 컴퓨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삑 소리 듣고 네, 삑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삑 소리 듣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주차 브레이크 안 내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내리고 가시면 이때까지 괜찮은데 여기 센서를 지나면서 주차 브레이크가 안 내려서 1m를 지나가면 실격되니까 요거 나갈 때까지 주차 브레이크 잘 내렸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 넣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항색선이 창틀의 4분의 3이나 4분의 2 정도,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 맞추시면 되는데 요때 확실히 내 시야를 잘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은 머리를 여기 핸들을 대세요. 대고 보시면 뭐죠? 이 손잡이, 도어락 손잡이에 항색선이 걸쳐지면 된다는 거. 맞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감으로 하는 거. 이 차가 크기가 달라요. 달라서 감으로만 합니다. 그냥 제가. 자,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이제 오른쪽 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수평. 하고 들립니다. 이때도 이제 수평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삐뚤게 나오다가 여기 걸리는 분들이 있죠? 삐뚤게 나오시면 안 돼요. 똑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똑바로. 자, 똑바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잠깐만 핸들 좀 꺾여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똑바로 나오시는데 자, 아까는 머리를 숙여서 이 항색선을 여기 나올 때랑 여기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여서 핸들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봤을 때 창틀의 절반 또는 4분의 3 정도라 그랬죠? 여기선 편하게 봤을 때 손잡이의 노란색 맞게 여기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5m잖아요.
3.5m인데, 여기 나올 땐 3.5m인데, 여기서 꺾을 때는 3m예요. 50cm가 더 부족해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봤을 때, 이 도어락 손잡이에 노란선이 맞을 때. 아마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돌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된다라는. 자, 이제 수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수정 방법.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탈선됐을 때는 그냥 뒤로 빠꾸를 하셔야 돼요. 탈선됐을 때는 핸들 돌리시면 안 됩니다. 뒤로 좀 빠져서 꺾으시고, 여기 탈선됐을 때는 그냥 밟고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운전자 시점에서 앞바퀴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려고 넣었다 뺐다 하시면 계속 밟고 떨어집니다.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자, 핸들 반바퀴 돌려서. 자, 예를 들어서 하는데 내가 아까 항색선이랑 바퀴 하나 사이 요 정도 띄우라 그랬죠.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또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약간 더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더 갔어요. 바퀴는 안 넘어갔지만 더간 겁니다. 하다 보면 정밀하게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더 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다 돌리고, 자, 후진하게 되면 이 뒷바퀴가 여길 걸리는 거예요. 이걸 내륜차 걸린다 하거든요. 자, 그걸 보고 이렇게 걸릴 것 같으면, 자, 걸릴 것 같으면, 자, 여기 걸리죠. 이렇게. 바퀴가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상태면 이걸 그대로 풀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살짝 가세요. 다시 살짝 간 다음에, 예? 여기에 항색선이 약간 걸릴 듯 말듯까지 살짝 가세요. 사이드 밀어보시고. 바퀴 쪽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핸들을 원위치 하세요. 이렇게 원위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위치 해주고 그대로 직선으로 빠지면 요 바퀴는 요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쑥 갑니다. 자, 후진 넣고 그대로 가면 안 걸리겠죠? 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쑥 가시고 여기 정도 왔을 때 다시 꺾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 이게 오른쪽이 좁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좁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좁을 때 나갈 때 여기 연속 걸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위치하고 이렇게 주차를 한 거예요. 자, 주차를 했습니다. 내가 수정을 하다 보면 딱 요렇게 딱 되면 좋은데 수정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걸렸는데 요렇게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밟을 듯말듯 검지선만 안 밟으면 되니까 지금 항습선을 살짝 밟은 상태입니다. 좀 크게 회전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수정을 하는 바람에 회전이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요때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공간이 없으면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이제 주차하긴 했다 치고요. 요런 식으로 꺾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오른쪽 공간이 생기죠. 그죠? 오른쪽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항색선은 절반 정도. 4분의 3까지 맞추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절반 정도. 왜냐면 공식은 아까 바뀔 수도 있죠. 2 더하기 6은 7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2 더하기 6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렇게 꺾을 때는 2가 아니라 3이 돼버린 거죠. 3이 됐으니까 당연히 4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만큼 나가면 안 되고 4만큼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공식이 수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시 꺾, 다 꺾습니다. 뒤 놓고 다 꺾고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자, 이렇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뒷바퀴가 여기 걸리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 뒷바퀴가 걸리는지 봅니다. 자, 오른쪽 뒷바퀴는 사이드 봤더니 안 걸려요. 근데 여기 너무 넓죠? 너무 넓으니까 이게 회전각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회전각 커니까 앞바퀴가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그럼 고개를 내밀고 보세요. 그죠? 보시고, 아, 여기는 안 걸렸지만 여기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다시 반대로 빨리 다 돌리세요. 다 돌리고, 후진 넣고, 살짝 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다시 회전은 이렇게 됐던 회전이 다시 요렇게 회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놓고 다 꺾고 나가면 이런 식으로 안 걸리고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올 때도 너무 내가 빨리 돌려가지고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 푸셨다가 살짝 나오고 다시 꺾고. 이런 식으로. 회전 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자, 내가 원래는 여기 주차하면 회전이 요렇게 원을 그리죠, 차가. 핸들을 꺾은 상태로, 45도 꺾은 상태로 계속 돌면 요렇게 회전을 해요. 요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회전을 하는데 여기 걸릴 것 같아서 풀었다. 풀어서 뒤로 약간 빼서, 뒤로 약간 빼서 돌면 요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더 빼서 돌면 다시 회전이 요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반경이 바뀌는 거야. 핸들을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바꿔줌으로써 내가 뒷바퀴가 안 걸리게 만드는 그 원리고요. 마찬가지, 나갈 때도 마찬가지 회전 반경을 이쪽으로 걸리니까 회전 반경을 안쪽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가 안 걸리게 회전 반경을 바꿔주는 게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 원리를 자꾸 이해하시면 이 직합주차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식은 정리해드립니다. 공식은 이 항색선하고 한 칸만큼 띄워서 들어오시고, 항색선에 어깨 맞추시고, 핸들은 반바퀴. 만약에 뭐 여기 맞추면 한 바퀴 반 돌리겠죠. 공식이 바뀌니까. 그래서 반바퀴 돌려서 이 앞바퀴 타이어가 이 항색선하고 살짝 한칸 정도 띄우게, 띄우게 하시는데, 또는 창틀을 보시고, 제가 1인 시점에 영상 올리는 거 있죠? 보시고, 이 항색선이 창틀에 손잡이 바로 앞에 정도에, 한 대충 20cm 정도에 맞추면 된다라는. 그리고 다 돌리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뒷바퀴가 왼쪽에 걸릴 것 같으면 밟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풀었다가, 살짝 뒤로 뺐다가 꺾어서 들어가시고, 꺾어서 들어갔는데 오른쪽이 너무 붙었다 싶으면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 공간을 넓혀주시고, 꺾을 때 뒷바퀴는 안 걸린다. 뒷바퀴 걸리면 다시 풀었다가 앞으로 갔다 꺾으면 되죠. 뒷바퀴는 안 걸리는데 뒷바퀴가 엄청 많이 벌어졌다. 앞바퀴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풀었다가 반대로 꺾어서 뺐다가 꺾어주시면 된다는. 이렇게 하면 다들 직각주차는 완벽하게 한 번에 떨어질 일 없이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탈선이 한번될것 같다, 한번될것 같다면 수정하지 마시고 한번 밟고 가세요. 연속 밟으시면 안 됩니다. 실격이니까. 한번 밟고 가도 90점이니까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여기 탈선되는 걸 수정을 해서 탈선은 안 됐어요. 시간은 좀 뺏겼어요. 한 20초. 근데 여기 나갈 때 탈선할 것 같아. 그러면 연속만 안 밟으면 그냥 밟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끔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소탄대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작은 거 감점 안 먹으려다가 시간 초과로 10점 먹고, 또 긴장해서 실수해가지고 탈선돼가지고 또 10점 날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번 밟아도 80점이니까 나머지만 완벽하면 다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라이브 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질문을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쇼리였고요. 여러분들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포스로 합격을 응원합니다. 아자자, 화이팅!